피서 왔습니다. 수리비 많이 나와도 조이금으로 땜빵 가능. 스노우 트럭이에요. 간다. 잠깐만, 이거 아서 마지막에 놀던 그 지역 아니야, 이거? 레이싱 휠 왜 안 쓰냐고요? 아, 쓸까요? 저걸로 하면은 저 빠지는데. 천양아, 아직 내 방송 보고 있냐? 친구 관리 좀 해, 뭐야!
이씨. 아씨. 아, 개 짜증나네. 이건 유로트럭이랑 좀 달라. 왜 이렇게 둠칫거려? 둠둠칫 둠칫 둠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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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둠칫. 아, 요시군님 맞다. 와, 이 일 안 돼가지고 나 눈물 흘리면서 차에서 소주 마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용케 왔네. 정신이 들어? 월요일 날 아침에 나 혼자 자전거 타고 있다고? 진짜 한량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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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목 조르고 싶다. 불법이겠지? 존나 세게 목 조르고 싶은데. 안 되겠지? 보고형 상황? 야, 도파니는 진짜 적시적소에 딱 어울리는 그런 영상들 존나 잘 갖고 온다니까. 자자자자 민츠를 잡아 땡기면서 풀고. 아, 아, 또, 아, 너무 또 불쳤어. 아까워. 하나, 둘, 빵. 야, 저 밑에 저 조인트 다 나갈 것 같은데. 아, 이제 트럭 바꿉니다, 님들. 차 바꿔요. 예스, 이제 일하러 가자. Let's get it! 아, 그래, 어. 가자! 아, 미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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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기본 사륜이네. 우리나라는 저런 데 없을 것 같죠? 존나 많아 진짜. 특히나 산이 물을 머금으면 거의 대부분 저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이런 데나 아니면 농촌에서도 그냥 뭐 읍내나 뭐 아니면은 뭐 농지나 이런 데 솔직히 그런 데는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곳이야. 산속 들어가잖아. 산속 들어갔는데 비가 많이 왔어. 비가 많이 왔는데 산 비탈길을 처음에 초장에 딱 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구라한 척 방금 전에 봤던 저런 진흙밭이. 오른쪽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봐. 들어갈 때 살짝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후진 쭉 땡기다가 꼬리가 들어갔다 싶으면 바로 말아서 왼쪽에 완전히 붙인 상태로 돌아서 또 돌아온다 싶으면은 돌리고 오 마이 갓. 이거야 금속 현관? 이런 트럭 한번 몰아보면 왜 공도에 있는 트럭이나 그런 버스들이 그렇게 존나 크게 도나? 어? 아 씨부라 운전 좀 똑바로 하지. 왜 그렇게 크게 돌고 지랄이야? 다 이해할 수 있어. 안 돌아지는. 그렇게 승용차처럼 짧지 않은 거야. 존나 빼서 돌아야 돼서 그래요. 막 가끔 가다가 트레일러 막 12톤짜리 막 컨테이너 싣고 있는 거 4차선 다 먹으면서 4차선 도로인데 그 뭐라 그래 그 교차로 같은데 다 먹으면서 뺑글 돌잖아요. 우회전하는 척하면서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트럭 같은 거나 이런 이 정도 트럭도 사실 작은 트럭인데 좀 큰 트럭들 있죠. 긴 거 특히나 트레일러들 길게 두 개, 한 개 이렇게 달고 다니는 애들은 이런 차도 내륜차라 그래서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더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보여줄게. 내가 저기 왜 좌회전하는 데서 내가 보여줄게. 내륜차라는 게 뭐냐면 앞바퀴가 뒷바퀴 간 데를 똑같이 뒷바퀴가 앞바퀴 간 데를 똑같이 따라가질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자, 내가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거 계산해서 왼쪽에 바퀴, 앞바퀴 딱 됐어. 그러면은 원래 앞바퀴 따라와야 되니까 뒷바퀴 그대로 들어오겠죠. 자, 그대로 꺾습니다. 어떻게 돼? 뒷바퀴 걸리죠. 이게 내륜차예요. 그래서 뒷바퀴는 앞바퀴가 이동하는데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와요. 더 깊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근데 그게 길면 길수록 그게 더 극대화돼.
그래서 버스나 트레일러들이 바깥쪽으로 쫙 뺐다가 막 유턴 돌리고 막 이러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운데 서 있는 가로막이나 아니면은 가운데 서 있는 1차선이나 2차선에 있는 차 전부 다 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으로 충분히 빼줬다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트럭들은 그래. 물론 그게 정당화되고 그게 당연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못 돌아요. 그래서 못 돌아서 그렇게 안 돌리려면 지금 본인 차를 밀고 지나가야 돼. 내 앞에서 그러고 쇼를 하고 있어. 내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 우회전하는 것처럼 우회전 끝에 차선 붙더니 갑자기 내가 직진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니 좌회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쭉 크게 돌더니 좌회전해서 유턴 돌리는 거야. 나를 막 감으면서 짜증나잖아. 화가 나잖아. 아 씨발 트럭 운전 X같이 하네 막 이럴 거 아니야. 사실 X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은 입 주워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본인을 살려준 건 아니고. 왜 이래. 왜 이거 민치 안 돼. 이거 뭐야 민치야 왜 이래. 뭔데. 뒤에 아니 뒤에 저 거지 같네 진짜. 걸려도 그런데 걸리냐. 아 씨! 라이트 못 키나? 키보드 L이니까 돼. 레스버지냐 덥긴 더럽게 덥다야 그죠? 그리고 보통 트럭들은 개 슬로우 스타터야. 아무리 때려밟고 RPM 쳐 올라가봐야 날 민첩하지가 않아. 소리만 존나 커. 멍! 막 이러는데 엑셀 끝까지 밟아도 이 차가 스포츠카처럼 튀어나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과감히 밟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수동운전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과감히 밟아주는 게 오히려 말 탄다고 하죠. 기아랑 엔진 회전수랑 바퀴 회전수랑 다르면은 이제 말 탄다 그래서 울컥울컥 거리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이 아직 엔진이나 이런 기어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데 클러치를 확실하게 떼고서 그 운전해야 될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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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엔진이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히 그냥 엑셀을 꾹 밟으면 쭉 나가는 거야. 존나 심플한 거야. 오씨 오우 팍.
그리고 보통 트럭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트럭 앞으로 제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죽어요. 트럭은 제꼈으면은 그냥 자기 차선에 있지 않게 충분히 제끼세요. 오히려 트럭들은 브레이크 밟는 게 되게 부담이기 때문에. 차고가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가라지가 여기. 짐 무게 때문도 그런데 보통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브레이크 밟는 걸 왜 개 극혐해 하냐면 한 번 밟을 때마다 500원이에요. 현금으로. 요즘엔 더 올랐겠죠? 기름값 올랐으니까. 가라지 어딨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운행하시다 보면은 언덕배기 같은 거 이런 거에 그냥 포장 깔고 그냥 차 다니게 하면 되지. 아니 또 충분히 다른 차들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지금 각도인데 갑자기 막 뭐 갖고 와가지고 막 불도저 같은 걸로 갖다 땅 막 까고 계속 밀고 막 계속 각도를 깎는 거야.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딴 짓을 왜 하나 그럴 수 있는데 그 각도를 깎는 게 존나 중요한 게 그게 트래픽을 해소시키는 지름길 중 하나의 제일 큰 덕목 중 하나야. 트래픽을 만들지 않게 하는 덕목 중. 왜냐? 만약에 길이 막혀서 차들이 그 언덕배기에서 멈췄을 경우에 다른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엑셀 밟으면 앞으로 가겠죠? 근데 뒤에 10톤, 20톤짜리 물건을 싣고 있는 트럭들은 그게 안 돼. 그냥 스타트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지랄 나는 거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차가 거기서 스타트를 못하고 뭐 30km, 20km로 빌빌 싸고 있으면 그 뒤에 쭉쭉쭉쭉쭉 다 밀리는 거거든. 어우야, 여기 좀 다이나믹하다 좋다. 그래서 보통 도로 만들 때 언덕배기들 나오면은 그렇게 미친듯이 깎는 거예요. 계속 깎아제끼. 그리고 부산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코너발이 있어서 이렇게 유턴 거의 돌듯이 해서 언덕 올라가는 그런 고바위 언덕 같은 거에 버스 다니고 이러면은 버스 아저씨들 존나 속도가 절대 안 줄이고서 막 엑셀 밟으면서 쫙 유턴 돌아가지고 쫙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N자 유턴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은 못 올라가 그 고바위. 그 언덕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 차고 발견.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거 튜닝도 될 건데 아마. 예이. 트럭 상점. 75,000. 와, 이거 뭐 거의 뭐. 헤비 듀티, 헤비 오프로드. 오프로드 이런 애들이 멋있지. 와, 지금 돈 얼마 있죠? 8,000원? 일 한참 해야 되네. 커스터마이즈. 차에 돈 쓰지 말자. 개처럼 굴리다가 나중에 사라는 건가?
알래스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여행하기 튜토리얼을 완료한 걸요, 여러분. 아, 뭐 엄청 업그레이드 됐네. 와, 엄청 많이 나왔어, 맵. 이 차를 보관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관하지? 보관은 트럭 보관소가 없는데. 됐다. 블랙리버로 돌아와서 오케이. 자, 이제 알래스카 탐험을 갑니다. 좀 복잡하구만. 아우, 여기 눈도 와. 나 요즘에 운동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5시쯤에 방송하고 내 아들이랑 같이 놀아. 밖에 나가서 한 2시간 놀다 돼. 이게 운동이야. 존나 힘들어. 한 4,000보 정도 걸어요. 우선 우리 동네에 나는 몰랐던 이동, 여기서 지금 4년 살았는데 몰랐던 놀이터 지금 어저께만 6개 발견했어. Big explosion, big in life.
이런 거는 좀 가서 일하는 거 같아. She's just the way I want to be. A million times harder than TNT. Oh,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상사 전역하고 트럭 운전하기. 야 잠깐만 밤이잖아. 밤인데 이거 선글라스 끼고 있어. 미친놈.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윈치 윈치. 야 힘내. 얼굴 진흙이라 쉽지 않네. 돈 좀 많이 주는 거 없나? 불 타는 배랑? 5,000원 주네. 석유 4개를 4군데다가 어우씨 구차꾸지 뭐야. 아니 그래서 그 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애들 다 저 퇴장했나? 북쪽은? 아 지옥이다 이거. 지금 윈치 이거 자동으로 스파이더맨처럼 걸고 자빠졌지. 이거 실제로는 내려서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존나 귀찮다.
얼마나 밝아. 어, 갑자기 시원한 것 같아. 여기서 어제 잔 거야. 잠깐만. 아, 물건 없죠. 석유 배럴 몇 개 실을 수 있으려나, 이거. 4개 실어질려나? 내가 봤을 때는 6개까지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가 서서 가냐 지금. 와, 진짜 이게 라스트 기차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처음에는 땅 얼어있다고 좋다고 막 쑤시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러시아는 안 망하죠. 러시아는 체제가 붕괴되는 한이 있어도 망하지는 않아요. 러시아를 무슨 족밥국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투를 지금 졸전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남부는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를 압살한 그 정도 전력으로 싸웠기 때문에. 카자크 유목민들이 시베리아에서 진격할 수 있었던 건 민치 덕분이 아닐까. 민치 좋네, 좋네. 아우 진짜 지겨워 씨. 살짝 공항 오는 것 같죠? 어, 저도요. 어우 씨, 어우 답답해. 어우, 아니 손이 막 떨려 막. 어? 어 손이 덜덜 떨려 막.
찍먹대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게임 하나씩 찾는 거지 뭐. 이렇게 안 하면은 뭐 하루 종일 그냥 넋두리만 하고 있다가 게임 컴퓨터 끄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3타로 해가지고 병사 하나도 없이 여포 하나만으로 이기기 뭐 이런 거 할까? 옆에 감금된 여왕 뭐냐고요?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더 헌터? 진짜 옛날에 게임스터 진짜 활발할 때는 이딴 게임으로도 합방하고 그랬는데 존나 이걸 어떻게 살렸나 몰라. 존나 정적인데 미친 게임. 너무 맛있어.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뭔데? The Day Before? 아!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디비전도 재밌긴 재밌었는데 캐릭터 하나한테 총알을 4000발을 쏴서 잡아야 되는 그런 좀 너무 RP적인 요소는 좀 이제 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몸에 어느 한 부분이 잠깐 빛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쏠 수 있는 에임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만 맞추면 피가 좀 달기 시작하고 뭐 이런 그런 쪽으로 가거나 그래야지. 무슨 그냥 몸땡이에다가 그냥 총알을 4000발을 꽂는데 그게 피가 나는 그런.
유비 게임들 레벨 디자이너를 새로 하나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F1 매니저 2022? This is a sport like no other. Countless hours of planning and preparation have brought you here. You have tested, strategized, tuned to perfection. Your drivers and crew have practiced relentlessly. They are focused, synchronized, ready for your lead. And from the moment the lights go out, the decisions you make, the risks you take, this is what gets your team to the podium. Do you have what it takes to win? 재밌겠다. 이거 엑스박스 패스로 나오나요? 그래서 젖 게임을 대비한 게임을 오늘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스포츠 매니저입니다. It's the final few seconds before the lights go out and the race to the podium begins. You know this battle will be won off the track as well as on it. You've studied your tactics, anticipated every move like a grandmaster.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modified 알기는 모터 스포츠 매니저 perfection. 한번 You have honed your instincts to give you an edge over your rivals. 곧 F1 2022 매니저가 나오는데 그 게임을 대비해서 2016년도에 나온 게임인데요. 16년도에 나온 게임 모터 스포츠 매니저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한글이 없어요. 제가 워낙 근데 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신 카르미네아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퍼포먼스 들어가서 세팅 좀 볼게요. 퀄리티 다 베리 하이고 완주라도 해라. 1등이랑 50초 차이. 아니 마제핀 잘 달리고 있었는데 내 전략 실패로 바퀴 안 바꿔줘가지고 바퀴 다 너덜너덜거리고 걸레짝 된 걸로 갔다 휠로 달려가지고 애가 20이 됐네요. 타이어 아니야. 안돼. 사인츠가 1등을 하네. 7바퀴부터 2번 바꿨구나. 1번 바꿨구나. 역시 2번 바꾸는 게 신의 한 수였네.
자신의 한숨. 근데 그래도 완주한 걸로 100만, 120만 불 벌었네. 그래도 그냥 뛰기만 하는데 10억 번 게 어디야. 난 잘했다고 봐. 어, 엔진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릴라이빌리티? 릴리아빌리티? 내구성? 파츠 퀄리티 어, 이게 높아야 되는데. 막스 베르스타펜 핍스 해밀턴 투포 카 컨디션 업데이트. 이제 엔진 만들었으니까 윈도 만들고 카트도 이어도 감이 없다. 대단 다하수. 엔진을 계속 번 거 전부 엔진에 박아. 아니 다른 데서 파츠 사올 순 없나? 어, 레이스 메카닉? 구매가 없는 것 같은데? 파츠 만들기만 하지? 아직 몇 번 더 굴러야 해.
팩토리 만들었어? 250시간? 너무한 거 아니냐? 맞아요. 5-6년 전에 나온 거. 레이스 당시에는 비가 오고 계속 맑은데 한번 새로 만든 엔진 슈마허 줘보자. 한번 뛰어봐. 마지피는 평점이 별로 안 좋네. 기어 레이션 저스 라이트 셋업 에어로 셋업 판타스틱 다 마음에 든다는데 이번에 호호 스피드 밸런스는 그러면은 만지면 안 되고 다운포스하고 핸들링만 만져야 되는데 얘는 굿굿인데 스피드 밸런스가 좀 안 좋네. 이 정도로 해볼까? 훨씬 나은가? 다운포스가 막 안 좋아졌다는데? 다운포스 필스 브링 온 나이스 잡 I'm loving the handling 슈마워는 엔진 새로운 거 갈아 끼자마자 14위로 바로 올라가 버리네. 역시 이게 차 세팅 저거라니까. 세팅 게임이라니까 이거.
아까 그레이트 그레이트였는데 구수로 바뀌었네. 그럼 오히려 다운포스 로우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 기아를 이렇게 할까? 얘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좀 더 밀어볼까? 나이스 원. 트윅 다운포스 그레이트 나이스 잡. 근데 왜 꼴찌하고 있어? 나이스 잡이라 그러면서 장난쳐? 기어 레이션 저스트 라이트. 핸들 스팟 온 가이즈. 스팟 온? 하이어 소프트 한번 가져보자. 오른쪽으로 오니까 그레이트. 얘는 좀 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아래는 아래도 좀 더 왼쪽으로 다운포스하고 스피드 밸런스하고 더 내려야 돼.
슈마어 결국에는 18위로 끝나네. 아, 다운포스 만진 거 도움이 안 된다고? 해봐. 가보자, 가보자. 와우, 순위 높은데? 오, 슈마어 좋았어. 11이면 괜찮아. 어땠어? 다음 포스 엑설런트야? 핸들링은? 핸들링은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그레이트가 저 엑설런트가 될까? 왼쪽으로? 오버스티어 쪽으로? 제발 기록 단축되라. 가라 슈마어. 바퀴 터진 듯. 마지핀 P2 나가긴 하겠는데. 마지핀은 잘려야 제맛. 이번엔 타이어, 소프트 타이어로 가보자. 근데 이 지랄하면 뭐해? 내일 비 오는데. 핸들링을 어떻게 하면 엑설런트로 올릴까?
다 슈퍼 소프트 쓰는데 소프트로 이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지. 아니 잘했어. 이번 판엔 버려야 되겠는데? 그래도 Q2까지 올라간 게 어디야? 와, 막스가 1등 했네. 해밀턴 지는 해야 완전. 가자 슈머 치고 나가. 좋아 14위. 운전 부드럽게 못하네. 뭐 할 수 있다. 14위 좋아. 13위 좋아. 12위 막 치고 나간다. 좋아. 꼬마허 가자. 와 11위 쭉쭉 올라가는구만 슈마하. 12 8위 엔진이 버텨줄까 모르겠다. 엔진이 38%밖에 안 되는데 16바퀴를 돌 수 있을까 모르겠네. 엔진은 두 번 더 해야 되니까. 마제핀 잘하는데? 엔진 괜찮아, 괜찮아. 슈마허 왜 저래?
오버히트. 개같은 거 이거 안 되나? 잘한다 슈머 잘한다. 마제핀 개같이 19위. 아직 9바퀴 남았어. 왜 그래 얘 왜 이래. 선오브 꽝 왜 이래. 죽었나? 다음 바퀴에 피트인 하자. 엔진 터질라 그러는데? 엔진이 점점 힘이 딸리는 게 느껴진대. 슈머 다 제낀다. 가자. 비 오냐? 딜레마? 비 와? 비 온대. 바꿔달래. 아, 아까 전에 타이밍 더럽게 안 좋네. 아까 갈 때 비 타이어로 바꿀 걸. 49초 차이 나고 지랄라네.
Push to the limit. 결국 사이좋게 17, 18이 하면서 끝나는 거야. 러셀이 미친놈. 한번 멈추고서 지금 다 이렇게 돌린 거야? 야, 이거는 운영의 승리다. 한번 멈췄어. 아, 타이어를 좀 덜 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자, 오늘은 개 같아서 여기까지 합니다.